팬분들의 거리 좁히기 프로젝트 이성규가 간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같이 갈게요. 네, 성규와 네. 저도 함께 간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팬분들을 모셨는데요. 저희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온 24살 이은. 대전에서 온. 아, 대전이요? 조채림이라고. 이 직관을 오니까 느낌이 어떤지 한번. 근데 엄청 많아요. 열기 더 뜨겁고. 입덕하실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더 자주 보러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좀 먹을 것들 준비했어요. 아, 역시. 그냥 드리기는 저희가 재미가 없으니까 간단히 퀴즈 같은 걸로 해서 내보면서. 남자부 최초 1000블로킹을 달성한 선수는 1번 1선규, 2번 2선규, 3번 3선규, 4번 4선규. 네? 2선규. 역시. 아, 네, 빼빼로니. 예. 제가 올해 처음 빼빼로 준 남자. 자, 다음대로 시간차 2선규. 저도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SBS 주간배구 MC는 1번 윤성호, 2번 이성규, 3번 김민정, 4번 김영경. 다시. 아니,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내요? 저도 사실 답을 몰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배구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네. 네, 선수 교체는 번호판 들고 삑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총 한 세트에 6번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어갔던 사람은 그 들어갔던 사람이랑 다시 바꿔야 돼요. 네. 저 리베로 있죠? 색깔이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센터와 무제한 이 교체가 됩니다. 네. 새 선수는? 문성민 선수. 한국전력이 2대0으로 앞서 나가네요. 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원래 이렇게 오실 때 가족들 다 같이 와서 응원하셨어요? 아, 작년부터 다 같이 다녔어요. 어디 팬이십니까? 현대캐피탈이요. 아, 현대캐피탈이요? 그러면은 제가. 네, 봤어요. 현대캐피탈이요. 테니까 맞춰주시면 제가 아이들 과자를 듬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배구 선수가 아닌 사람을 고르시오. 1번 문성민, 2번 정광인, 3번 유희관, 4번 이시우. 다음 중 배구 포지션이 아닌 것은 1번 라이트, 2번 레프트, 3번 센터, 4번 포수. 4번 포수 정답입니다. 부셔봐요. 다 부셔. 제일 좋아하는 최 선수. 제일 좋아? 최 모르네. 최 몰라. 최고 애정하는. 네. 네, 그럼 최애 선수는 정광희 선수와 네. 최 선수. 무성민. 아, 네.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배우 선수들이. 잘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리액션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니까 성수로 좋아하는. 저 3번 선수가 요즘 엄청 인기가 많아요. 네, 3번 이기우 선수라고. 눈에 자꾸 들어오네요. 네, 얼굴 잘생겼죠. 네, 그래서 저분은 솔로인가요? 왜 솔로면은? 아, 이게 모이는 거 잘 알고 싶으니까. 와. 빠져! 야! 아, 지금 너무 울 것 같아. 아, 진짜 깜짝 놀랐어. 포지션 폴트를 불었네요. 포지션!
홈런 폴즈가 뭐예요? 버니 후이 네. 바뀌면 안 되고 양옆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서브 이시우 선수가 서브를 때릴 때 코타를 받으면 선수가 엉켜있던 거예요. 안테나 지주대에 보면 이 패드가 달려있어요. 네, 저기에 이제 선수들의 자리가 실시간으로 뜨면서 선심들이 이런 거를 지적하기가 쉽죠. 남자매고 진관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경기 다이나믹하고 제 마음을 이제 스파이크한 선수들을 만나게 돼서 좋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정권이 이제 여자 배구로 한번 여자 배구요? 네, 뭐 안내 응원사 뭐 이런 거 다 하거든요. 아, 네. 네, 다음에 또 찾아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은 여자 배구장 이성기가 간다!